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한국의 금메달을 안겼던 임효준이 대표팀 후배 강제 추행에 따른 징계로 대표팀에도 선발될 수 없는 상황 속에 중국으로 귀화했고 중국 언론들은 환영했지만 최근 대표팀 선발전에서 탈락하자 중국 언론은 돌변하기 시작했습니다. 2019년 6월 훈련 도중 후배에 대한 강제 추행에 따른 징계로 인해 한국 대표팀에서 제외됐으며 2020년 6월 중국에 귀화해 베이징 올림픽 도전에 나서는 듯 했습니다. 지난해 10월 중국 빙상경기연맹은 중국 쇼트트랙 대표팀 단체 사진을 현지 언론에 공개해 중국 대표팀 유니폼을 입은 채 중국 국기 오성홍기 밑에서 찍은 임효준의 모습이 공개됐습니다. 이 단체 사진에는 빅토르 안과 2018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한국 대표팀을 지휘했던 김선택 감독도 자리했습니다. 국제올림픽위원회는 종목별 국제연맹 공인주관 대회 출전 3년이 지나야 다른 국가를 대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임효준이 개인 종합 우승을 차지한 2019 국제빙상연맹 세계선수권으로부터 3년 후인 2022년 3월 10일은 이미 베이징올림픽이 끝난 후라 중국 대표팀은 사실상 무리였습니다. 중국 언론들은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 성적에 도움이 된다며 임효준을 환영했습니다. 중국 포털 통신은 자체 체육 기사를 통해 한국어명 임효준이든 중국어명 린샤오준이든 이름은 중요하지 않다. 어떤 형태로든 중국 스포츠의 보탬이 될 것이므로 귀화를 반길 만하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어 올림픽 세계선수권 대회 금메달 리스트로 쇼트트랙 강국 한국의 간판 스타였다.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선수로 출전할 수 없다고 해도 지도자로서 중국 우승을 도울 능력은 차고 넘친다라며 임효준이 귀화한 계기는 이해할 만하다. 한국 국적을 버렸으니 이제 정체성을 중국인으로 완전히 바꾸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후 2022 베이징 올림픽을 준비하는 중국 쇼트트랙 대표팀 소속으로 훈련하는 임효준의 모습이 공개됐습니다. 중국 빙상경기연맹이 언론에 배포한 영상에서 임효준은 중국을 상징하는 단어, 이미지가 새겨진 유니폼 장비를 착용하고 국가대표팀 동료들과 운동했습니다. 1월 15일 중국 서우강 동계훈련센터에서 중국 대표 선발전이 끝났습니다. 동계올림픽 출전권이 주어지는 3위 안에 들지 못한 임효준은 선발전에서 최종 탈락했습니다. 중국 언론은 임효준은 평창올림픽에서 500m 동메달과 1500m 금메달을 획득했다. 4년 전 실력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준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른 매체는 귀화 선수 임효준의 베이징 올림픽 참가는 끝내 거부됐다. 선발전에서 좋지 않았을 뿐 아니라 경기 외적인 이유로 인해 본선행이 애당초 불가능했다면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일각에서는 4년 전 평창올림픽 당시 우리나라에 밀린 중국 대표팀이 2022년에 베이징에서 보자고 이를 갈았다라며 임효준의 귀화 역시 중국 대표팀에서 뛰지 못해도 한국 대표팀 에이스를 빼냈다는 점에서 중국이 노렸을 부분이라고 전했습니다.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좋아요 구독은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뉴스킹이었습니다.